대구 서머 페스티벌 첫날 오전 10시에 오르간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. 첫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? 아, 첫 번째 곡은 콘스탄틴 호밀리우스라는 독일 태생의 성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활동했던 오르가니스트의 오프닝 곡으로 전주곡 G장조로 불렀습니다. 모스크바에는 104스탑이다, 그러니까 114스탑이라 되는 거대한 오르간이 있었습니다. 우리 이것이 50개 정도의 스탑이라고 친다면 뭐 스탑만큼 다양한 음색, 다양한 악기 구조,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. 다른 작곡자보다 훨씬 더 청중을 배려하고 또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배려해서요. 더군다나 귀로 들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제공한 아주 뛰어난 작곡자입니다. 마지막 곡 궁금한데. 네, 마지막 곡은 발레 음악으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스트라빈스키입니다. 스트라빈스키는 당시 파리에서 브뤼셀을 초연할 때 아주 비평가들의 극 비판을 받았던 작곡자인데요. 그는 민족주의 음악과 또 우음계를 결묘하게 접합시켜서 아주 그만의 독특한 색채를 대구 서머 페스티벌의 오프닝, 그 활발한 리허설의 현장, 그림자들과 함께 보여줄 오늘의 오프닝 콘서트 기대가 됩니다. 걸쳐엠입니다.